한동안 TV 특종을 통해 소개된 별의별 특이한 신들. 지금껏 보지 못한 신기한 신이 존재한다는 정보에 TV 특종이 찾아간 곳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도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도시 나쿤사원. 이곳에 좀 특별한 신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어떤 신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마을 사원에 수호신 같은 존재가 있긴 해요. 아마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서 아주 소중한 신이죠. 네, 맞아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에, 저기에 사원이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알려준 대로 찾아간 곳은 도로변에 위치한 어떤 사원. 신비한 신을 만나기 위해 드디어 사원 안으로 발을 들여놨는데,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전형적인 태국 사원의 모습. 거진억한 정취와 어우러진 사원 곳곳을 둘러봐도 딱히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특별한 신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 저기 저쪽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저만치 사원 한쪽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발견! 과연 이곳이 맞을까? 무언가를 향해 기도를 하는 사람들.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보니 우리가 찾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이분이 우리가 모시는 특별한 신이에요. 드디어 찾았다! 마을 사람들이 추앙하는 소중한 존재! 신단 위에 가지런히 모셔진 하나의 사진. 그런데 사진 속 신의 모습을 보니 백발의 머리에 하얀 피부, 고운 자태 여신 아닌가? 이분은 메타틴통이라고 우리 마을의 소여신입니다.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여신. 사람들이 지극정성 극진한 대접을 하는데. 이 신이 좀 유명한 이유가 있나요? 그럼요. 여기 여신님을 모시고 나서 우리 마을에 풍년이 들고 좋은 일들만 있었어요. 아주 영험해요. 여신님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좋은 일만 생겨서 전 늘 갖고 다녀요. 이리 와봐요.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여기 이렇게 내 지갑에 여신님 사진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여신의 위상.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뿐만 아니라 여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마네킹을 만들어 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껏 치장을 해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여신을 위해 아름다운 장신구와 옷들을 바친다고. 영험한 기운으로 만복을 얻고자 성심성의껏 기원하는 이들. 사람들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여신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 원래 우리 사원은 부처를 모시는 사원이지만 메타틴통만은 특별하게 이곳에 모셔지고 있죠. 2009년 름펑 부부가 사원의 나무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때 찍힌 사진이 바로 지금의 여신이 된 것입니다. 여신의 모습이 사진에 찍혔단 놀라운 이야기. 그렇다면 여신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데, 꼼꼼한 제작진 사진 틀 속을 보니 처음 사진을 촬영한 이에 이름과 날짜가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신의 실체를 알기 위해 처음 사진을 찍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그러나 여신의 사진을 찍은 주인공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황. 하지만 수소문 끝에 힘들게 룸펑 씨와의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고맙게도 제작진을 위해 멀리서 달려와준 룸펑 씨 부부. 처음 찍으신 분이 맞으세요? 예, 이 사진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저쪽에서 휴대폰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죠. 이 마을의 주민이었던 룸펑 씨 부부. 평소 사원에 들러 휴식을 취하던 그들.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자 여기저기 사진을 찍다가 사원의 고목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사진들 틈에 있던 의문의 사진 한 장. 어, 여보, 이것 좀 봐. 어? 어, 저쪽 나무 찍었는데? 놀랍게도 휴대폰 사진에 찍힌 것은 낯선 여인의 얼굴.
주변에 혹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에이, 제가 사진 찍을 당시에 사람은 없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저희랑 다른 모습이었다면 다른 사람 눈에 띄었겠지요. 우연히 사진에 찍힌 인물이 여신이 되었다니 궁금하기만 한 여신의 정체. 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태국의 유명한 인물은 아닐까? 저기 여신이 닮은 사람은 없지. 여기선 본 적 없는 얼굴이야. 여신의 얼굴은 태국에서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닮은 사람도 전혀 없어요. 사진 속 여신의 존재가 궁금한 지적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한국의 사진 전문가에게 여신의 모습을 의뢰해보기로 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진 영상학과 이인희 교수.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여신의 얼굴을 보다 또렷하고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다 됐습니다. 마침내 작업이 끝나고 사진 속 여신의 확실한 모습이 드디어 공개. 그런데 어째 여신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어색한 느낌. 코하고 눈, 그 다음에 입을 봤을 때 지금 남자의 형태, 남자의 형태. 여신은 놀랍게도 여자가 아닌 남자다. 점점 미궁에 빠지는 여신, 아니 남자의 정체. 금발의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마을 수호신에 대해 다룬 태국의 어떤 방송. 방송을 보고 나서도 미지의 신에 대한 단초를 얻기란 꽤나 어렵고 막연하기만 한 작업인데, 그러다 발견한 네티즌의 보석 같은 정보. 검색 끝에 찾아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동방신기의 전 멤버 김채중. 문제의 사진과 흡사한 장면 발견. 제작진, 이번에도 사진 전문가를 찾아가 사진 속 인물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작업을 의뢰하는데, 먼저 김재중이 출연한 방송의 한 장면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사진의 각도와 크기를 조절한 뒤 여신이라 불린 문제의 사진을 동시에 겹쳐보니 사진 속 모습과 완벽 일치! 여신의 존재는 곧 김재중이었던 것! 한류 스타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 김재중. 무대와 드라마를 종횡무진 오가며 바쁘게 활동 중인데, 그는 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머나먼 태국, 그것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을까? 자신들이 모시던 여신의 존재가 한국의 남자 스타란 사실을 알면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닮았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담담해하는 분위기인데, 놀랍기도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별 상관없어요. 남자 스타이건 뭐건 간에 우리에겐 여전히 좋은 여신이야.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 김재중이 등장한 방송의 한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찍힌 것이며, 또 사진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여기 가수 김재중 씨가 왔었나요? 아니요. 김재중 씨가 이곳에 왔었다면 저희가 한눈에 알아봤겠죠. 김재중은 이 마을에 결코 온 적이 없었다는 확신에 찬 증언. 그렇다면 룸펑 부부는 한류 스타 김재중의 팬이 아닐까? 김재중 팬 아니세요? 아니요. 저희는 김재중 씨에 대해서 몰랐어요. 김재중의 팬도 절대 아니라는 부부. 그렇다면 휴대폰 사진엔 왜 하필 김재중의 모습만 찍혔던 걸까? 휴대폰 아직 갖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어요. 지난 태국 홍수 때 여신이 찍힌 휴대폰을 분실했거든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휴대폰이 중고로 산 한국 휴대폰이었어요. 사진이 찍힌 휴대폰이 한국에서 건너간 중고 휴대폰이었다? 실제로 동남아 일대엔 우리나라 중고 휴대폰이 수출되고 있는데, 공식적인 그런 방법으로 유통이 됐을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만약에 뭐 불법적으로 그 분식판을 넘어가는 경우가 좀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초기화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죠. 일부 중고 휴대폰 중에서 데이터의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휴대폰 속의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데, 실제로 문제의 장면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휴대폰에 사진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 우연이든 필연이든 특별한 인연 끝에 사진 속 스타의 모습이 여신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요, 여신이 누군지가 중요하다기보다 사람들이 좋은 일, 좋은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번에 여신의 존재를 알게 됐지만 오히려 저는 더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중 씨가 허락만 한다면 영원히 저희의 여신으로 모시고 싶어요. 세상을 뒤흔드는 인기를 넘어 진짜 신으로 모셔지는 한류스타의 자리야. 국경과 인종을 넘어 모든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길 바란다.